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0일 금요일. 지금 아직 미국장 마감 안 했습니다. 새벽 4시 50분입니다. 미국장이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역시 미국장이 증시가 아주 상당히 강합니다. 모닝 브리핑은 지금 녹음 다음에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걸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배터리주, 2차전지 이것에 대해서 두 분의 댓글 함께합니다. 선생님, 모닝 브리핑 아무리 바빠도 꼭 챙겨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중복 투자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글로벌 리튬, 글로벌 자율주행 이 세 종목은 중복 투자인가요?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성격이 다 다릅니다. 또 한 분을 또 봅니다. 선생님 말씀하실 때 2차전지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제가 쭉 영상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타이거 2차전지 테마가 있고 타이거 글로벌 리튬 N 2차전지가 있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다 투자해야 하나요? 줄이느라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2차전지가 뭔가? 1차전지가 있고 2차전지가 있어요. 1차전지는 우리 뭐 현관에 보면은 이 버튼식 열쇠 돼 있지 않습니까? 현관에? 그 뭐라 그러죠? 버튼 누르잖아요. 남바? 그 안에 다 저 원통형 배터리 들어가 있잖아요. 또 에어컨, TV, 리모컨 보면 그 안에도 작은 원통형, 그렇죠? 2A, 3A 한번 쓰고 버리는 그 배터리 있죠. 1차전지는 충전이 안 되고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을 그러한 1차전지고 2차전지는 반영구적으로 방전이 되면 충전시키고 또 방전되면 또 충전시키잖아요. 이것이 2차전지예요. 그래서 2차전지 그러면 이건 뭐 특별한 배터리인가 생각하는데 한번 쓰고 버리면 1차전지 또 재충전할 수 있으면 2차전지예요. 그런데 그 2차전지가 4개의 주요 물질로 구성이 됩니다. 주로 리튬을 씁니다. 리튬 유지의 2차전지, 양극활 물질, 음극활 물질, 거기 전해액, 분리막 이 세 가지가 소재 부품 장비 중에 가장 기본적인 4대 주요 물질이에요. 이 중에서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에 들어가는 그 원가 보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양극활 물질이에요. 이것이 2차전지 배터리의 약 40% 원가를 차지를 해요. 양극활 물질이. 보통 보면 타이거 KRX 2차전지,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국내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구분을 해드리죠. 타이거 KRX 2차전지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3대 대장이죠. 2차전지주에 이거의 비중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타이거 2차전지 산업은 그 중간이에요. 그 다음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가장 적어요. 이 3대 대장 이 비중이. 대신 양극활 물질, 음극활 물질, 전해액, 분리막 이러한 소재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소재 부품 장비들이 꽤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타이거 KRX 2차전지는 작년 10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6,595억 꽤 많이 모였죠.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17,540원 ETF는 만원에 시작을 합니다. 상장을 하면. 그래서 금액만 보면 몇 퍼센트 상승했는지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 금액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원에 시작했는데 17,540원 10개월간 75%가 오른 겁니다. 이거 엄청난 수익입니다. 2차전지가 여러가지 테마 중에 여러가지 섹터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LG화학, 또 SK 이 비중이 가장 큰 것이 타이거 KRX 2차전지예요. 거기에 이 세가지 정도의 타이거 KRX,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타이거 2차전지 테마 보면 다들 에코프로비엠, LNF, 일진 머티리얼스, 솔브레인, 첨보 이러한 소재 부품 회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특히
특히 에코프로 비하면 코스닥 코스피죠. 코스닥의 2위예요. 현재 저 밑에 있었는데 양극 소재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또 LNF라고 여기는 코스닥의 7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여기 양극활 물질 생산하는 데예요. 이런 식으로 소재, 부품, 장비들 같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이름도 똑같아요. 끝에 산업과 테마가 차이가 납니다. 2018년 9월 12일 같이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3년째 아닙니까?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8,432억,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7,049억,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 좀 더 많이 모였죠. 그런데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상장 후에 작년 봄까지 오히려 완만히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언제 올랐습니까? 작년부터 급상승을 했어요. 그러니 무엇을 얘기나 하면 배터리주는 이제 시작이에요. LIT라고 있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달러로 투자하는 LIT 2차전지, 그것도 2010년에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었어요. 그동안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요. 내년은 올해보다 더 많이 늘어요. 그래서 2차전지에 투자한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2차전지 산업과 또 2차전지 테마를 보면 3년 돼서에 똑같이 시작했으니까 수익률을 보면 조금 차이 나요.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 3년간 118% 수익이에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3년간 108%, 118대 108이죠. 이 차트 보면 선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또 똑같이 가격 시작했는데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21,675원 어제까지,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2만 640원, 가격이 조금 차이 나죠. 그런데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한 반 정도 남았어요. LG, 삼성, SK이노베이션 이 3대 대장을. 그 다음에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4분의 1만 남았어요. 26.7%, 그러니까 27%죠. 그러니까 타이거 KRX 2차전지는 삼성, LG, SK이노베이션 3대 대장의 이 종목을 71%,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45%,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27%,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투자하거나 두 가지 투자하게 되면 이것은 중복입니다. 그러니 셋 중에 하나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도 그 중간쯤 되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을 세 가지 중에 시가총액도 가장 높고 수익률도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삼성, LG, SK 3대 대장의 구성 비율이 가장 중간이에요. 그래서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 부품 장비에 많이 구성되어 있는 걸 투자하고 싶으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예요. 3대 대장에 구성 종목 투자하고 싶으면 타이거 KRX 2차전지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의 중간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여기에 투자하면 무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셋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새로 시작했죠. 타이거 글로벌 리튬. 이것은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LIT와 똑같이 보면 됩니다. 투자 국가 비중이 중국의 약 50%. 항상 구성 비중이 몇 퍼센트 할 때는 그것이 픽스가 되어 있는 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동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50% 투자하고 미국에 20% 투자하고 한국에 10%, 삼성과 LG. 그래서 세 나라의 80%인데 투자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이 중국이죠. 그래서 수익률이 높아요. LIT와 타이거 글로벌 리튬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IT는 약 5조 원 돼요. 시가총액이.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아직 한 달, 딱 한 달이네요. 7월 20일 시작했으니까 4,467억. 한 달에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ETF에 그만큼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1,960원, 9.6% 올랐네요. 금액 보면 알죠? 만 원에 시작했으니까. 한 달 만에 9.6%면
이런 2차 전지들 종목들 보면 1년에 두 배씩 올라가잖아요. 그동안 코덱스 2차 전지, 타이거 2차 전지 보면 1년 동안에 3년 동안에 118%, 108%가 3년간이지만 자세히 보면 1년간 오른 거예요. 그동안 2년간은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또,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라고 있어요. 여기에도 중국 배터리주가 20% 들어가 있어요. 보통 구성 종목들 보면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는 조금 특이합니다. 이거의 반은 나스닥 100 QQQ, 또 우리 나스닥 100 ETF 있죠? 이런 거에 50% 담고 있고, 중국 배터리주가 20% 담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BIG죠? 바이오, 인터넷, 게임, 약 10%씩 30% 비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3개월 만에 현재 15%의 수익을 보고 있어요.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보면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글로벌 리튬과 같이, 시작을 했죠, 상장을.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전기차 부품이 들어가긴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수익률은 LIT와 DRIV가 차이가 납니다. LIT는 타이거 글로벌 리튬하고 같아요. DRIV는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과 같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은 현재 1,465원이죠. 글로벌 리튬은 1,960원. 지금 뭐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한달 만에 딱두 배가 차이가 나네요. 이 상승한 그 유리. 또 시가총액도 타이거 글로벌 리튬은 4,467억이에요. 근데 글로벌 자율주행은 1,080억. 그러면 한 4분의 1밖에 안 보였네요. DRIV와 똑같이 보면 돼요.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 이러한 76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보통 우리 기술주 투자죠. 알파벳,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토요타, 퀄컴, 인텔, 이런 데다가 골고루 투자해요. 그러니까 이 구성 종목을 보면 전기차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술주하고 한꺼번에 같이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2차 전지에 집중하게 되면 수익률이 가장 높거든요. 앞으로 한동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DRIV는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QQQ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LIT, DRIV, 또 QQQ. 1년 동안 보면 LIT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LIT도 그동안 차트를 보면 거의 수익이 없었어요.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캐치를 잘한 거죠? 우리가 투자를 잘한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1년 동안에 115% 상승했습니다. DRIV는 64%, 반이죠? QQQ는 32%. 1년 동안 보면 DRIV의 반밖에 안 돼요, QQQ가. 그러니까 QQQ를 기준으로 하면 DRIV와 LIT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가 되겠죠? 3년을 봅니다. LIT는 156%, DRIV는 94%, QQQ가 101%. 3년간에 두배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QQQ가 101%면 100% 아닙니까? 100%몇 배예요? 3년에 두배 오른 거예요. 5년이면 세 배가 올라요. 대신 S&P 500, 그것은 5년에 두배 오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을 보면 앞으로 기술주도 좋지만 가장 많이 성장을 할 것이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이것은 완전히 독보적이에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종목들 설명을 해드렸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 중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설명을 아직 안 했지만 이것은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하나, 국내 3개, 타이거 KRX, 코덱스 2차 전지, 타이거 2차 전지 대마, 요셋 중에 또 하나. 그 다음에 글로벌 리튬이라든지 또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 이런 걸쭉 봐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람마다 다르죠? 성격이.
또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꼭 들어가야 되고, 국내 세 개의 ETF 중에 하나,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 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요두 개만 하셔도 돼요. 거기에 추가로 타이거 글로벌 리트 하셔도 되고, 미국에 직접 LIT 하셔도 되고, 타이거 글로벌 빅 액티브 하셔도 되고, 또 그거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그거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또 모닝 브리핑 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